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팜유를 수출 금지를 했고 인도는 여기에 이어서 밀 수출 금지를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이런 밀 가격, 여러 가지 곡물들의 무기화, 또 이 곡물 식량 보호주의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저희 전반적으로 또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사실 먼저 물가 이야기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정말 뭐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는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자, 그 원인은 당연히 이제 뭐 전쟁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물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지금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을 앞섰다. 이거 우리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곡물 가격까지, 그러니까 전쟁 여파가 가장 우선적으로 자극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유값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곡물 가격까지. 그러니까 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출량이 전 세계 25%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생산 자체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또 원자재와 곡물이 다른 것이 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 곡물이거든요. 식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원인도 있는 것이고 또 이상기후 때문에 중국을 비롯해서 작황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생산량 자체가 더 적어지는 그런 상황도 연출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국가별로 또 비상사태가 선포되니까 곡물 이 공급의 안전을 위해서 아예 비축 자산을 아예 수출을 금지해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더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원유를 비롯한 식량 자원까지 이걸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 안보 자산이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더 이상 수출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수출을 하더라도 몇몇 동맹 국가들한테만 내보낸다든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출을 해버리면 국내에서 또 돌릴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서 지금 수출 금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말 그대로 식량 보호주의가 지금 여러 가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도 사실은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도 지금 전개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어떨 것이다. 이게 이제 전망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올해로 끝날까? 아닙니다. 이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냐면은 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밀 수출 국가인데 그러면은 전쟁이 끝나면 바로 수출할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탈취해서 오히려 밀수 거래를 해서 전쟁 자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니까 여기에서 곡물 지금 우리가 알려진 것만 50만 톤입니다. 이걸 탈취해서 중동으로 밀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은 굉장히 식량 부족 국가니까 중동으로 밀수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서 다시 전쟁 자금으로 가용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에다가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면 꼭 기억돼야 되는 항구가 이제 오데사 항구인데 오데사가 지금 계속해서 폭격이나 이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흑해가 봉쇄됐단 말이에요. 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터키와 그리고 루마니아와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까지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놓여 있는 바로 그 바다가 흑해인데 이게 수출길이 막히니까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도 보내질 수가 있고 그 외에 동남아나 다른 유럽 국가로 보내 수출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네. 이전에 어떤 말씀드렸냐면 철로를 통해서도 운송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미사일 발사 때문에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수십 개국이 지금 한두 국가가 아닙니다. 식량 부족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점차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뭐 황폐화가 됐기 때문에 작황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네. 그걸 물류로 이동시키는데도 그걸 복구하는데도 그렇죠. 시간이 걸려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악화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 짚어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가 또다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도에서 밀 수출 금지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밀 가격에 대한 그런 영향들 바로 좀 나타나나요? 그럼? 그렇죠. 지금 뭐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해도 바로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되면 뭐 빵 가격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의 뭐 주식이나 다름없이 우리가
먹고 있는 라면 가격도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다 사실 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밀 재배하는 곳에 대부분 또 옥수수도 재배를 해요. 콩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네. 대두 큰 콩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옥수수, 밀까지 가격이 동시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까지 계속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유럽 최대 밀 수출국 하면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우리가 원래는 프랑스, 그럼 프랑스 남부 같은 데는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밀 작황이 뭐 32년 만에 거의 최악의 상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대비 감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밀뿐만 아니라 옥수수, 그다음에 콩, 그 외에 다른 원료까지, 곡물까지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 당분간,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르겠어요. 지속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작황까지 안 좋아버리니까 네. 지금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뭐 인도네시아나 인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도 서서히 좀 조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먼저 이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게 네. 되면, 인도가 전 세계에서 밀 수출 2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밀 수출 2위 국가인데 인도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수출 안 하겠다. 왜냐하면 내수 가격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석탄 수출도 1위인 국가인데 일시도 중단도 했었지만, 이제 곡물과 관련해서도 이제 곡물 원료와 관련해서도 팜유입니다. 실제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각가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재료인데 팜유 수출을 금지하겠다. 전 세계 1위 수출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집트, 아르헨티나, 터키, 세르비아 할 거 없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식량 안보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타격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상당히 많이 수입하는 국가일 수밖에 없는데 다수 국가가 이 비축을 확대하는 식량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식량을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국가, 또 인구가 많은 국가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국가 중에 또 하나가 우리도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또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식량 안보다 뭐 이런 지금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여기서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우리가 밀 가격 올랐어요? 그럼 빵 가격 올라요? 그러면 라면 가격 올라요? 그럼 쌀만 먹으면 되지. 쌀로 된 쌀라면 먹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돈만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 저축해 놓은 거 좀 털어서 뭐 밀가루도 사고 뭐도 사요. 아빠, 엄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3년간 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황이 어떠냐면 연간 곡물 도입량으로는 세계 7위의 수입국입니다. 네. 우리 자족률이 이수민 앵커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한 10%대 정도 될까요? 이게 이제 미국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서는 한 20% 전후 된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좀 더 높여서 보더라도 우리 식량 자급률이 45.8%, 절반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자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밀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고 사료가 될 만한 것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는 식량 안보 지수가 우리가 세계 32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네. 식량 자급, 식량 안보 지수로 보면 세계 32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는 비상 상황에서 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료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뭐 냉면이 15,000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팥빙수 같은 경우에 팥이 들어가잖아요. 네. 만 원이 훌쩍 넘는 팥빙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5,000원짜리, 2만 원짜리 팥빙수, 이게 무슨 백화점 팥빙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우리가 과연 감당, 생활 물가 상승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칼국수나
짜장면 같으면 우리가 정말 일상적인 그렇죠.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죠. 그런데 이 가격 인상도 불가피한 것이고 지금 또 해바라기유의 최대 수출국도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해바라기유 식용유까지도 대란인데 아마 마트 갔을 때 올리브유 이렇게 진열대 보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요즘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기사에. 아예 미리 사가는 거죠. 맞아요. 사재기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나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아니라 이거 정말 물가 상승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 식용유 가격도 상승 중인데 팜유 원료 제품도 계속 인상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식재료비가 단기간 내에 두 자릿수로 인상된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저도 어떡하죠? 하루에 네 끼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하루 두 끼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정말 결심까지 해야 될 판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버리니까 뭐 대비할 틈도 없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좀 반대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제 또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어떻게 또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까 이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이나 가격 정가를 버텨내는 수준이 되느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제빵업체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 또 요즘에는 아침 식사로는 빵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안 살 수는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가격 전가성이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제빵업계나 또는 제과업체의 수익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라면 가격도 우리 추가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제빵업계나 제과업체는 수익률이 제고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가격 전가성을 받아낼 수 있는 업체는 당분간 그 기간이 뭐 3분기까지 됐든 4분기까지 됐든 오히려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수익성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의 옥석을 좀 구분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이상기후다. 그리고 밀 생산량도 작황이 좋지 않다. 옥수수도 그렇다. 콩도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도 자체적으로 농업 생산량을 줄여야 되겠습니까? 늘려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필요한 건 뭘까요? 농기계와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 또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또는 씨앗을 뿌려야 우리가 최종 생산물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디가 또 유리할 수 있습니까? 종묘업체죠. 이런 데는 한동안 또 어느 일정 기간 또는 그 이상 동안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주목받는 데 어떤 쪽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식량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업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인데 농업 바이오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때 살짝 관심을 가졌다가 관심을 끊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상황 자체가 앞으로 이상기후도 있고 이른바 이게 인터스텔라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은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거의 곡식이 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다른 별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인터스텔라 상황 자체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좀 농업 바이오 쪽에 더 관심을 기울여보면 농축산 전문 기업인데 이들의 생산량이 좀 더 획기적으로 늘어날 만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때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뒤,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이 기업들의 가치는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이제 식량 가격 인상으로 인한 정말 식량 보호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본다라면은 그동안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뭐 가격 전가나 농업 관련 종목들 있겠지만 지금 말씀처럼 기후로 인해서 이미 좀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게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농업 바이오 쪽도 우리가 지켜볼 만하다라는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